구독,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기 러닝 방송 오픈TV 레슬리스 V2 공장 15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이치가이가 충격의 은퇴를 했죠. 그런 다음에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예, 단체전 그 예, 결말에 짓는 경기를 하려고 해요. 예, 지난번에 이제 대화는 다 보셨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회장님이 그 미국으로 가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미국으로 안 가는 걸 했더니 예, 그냥 뭐 바로 그냥 미국 원정을 가더라고요. 경기 안 하고요. 그래도 이 경기 마지막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사는 지난번 편에 네, 정리해놨습니다. 예, 뭐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워낙 좀 너무 지금 매구미가 그 괴물이라서. 어우 이거 뭐야 이거. 청각의 선수가 리리 스나이퍼, 코리 스나이퍼, 밀리 아메아스. 예, 참. 건물들이 오는군요. 예. 아, 뭐 이게. 삼성 태그 매신데. 야, 코리하고 리리가, 야, 이거 참. 예, 이 시리즈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죠? 예, 스나이퍼 자매. 밀리아메아스. 예, 많이 보신 친구고. 코리 스나이퍼. 아, 경기 보기 저게 뭐니? 무슨 누더기 붙여놓은 것 같네. 아, 조금만 좀 신경 써주지. 예, 리 스나이퍼. 예, 2를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강자들입니다. 뭐 경기를 질 것 같지는 않고요. 뜬금없네요. 쟤네들이 여기 왜 나오지? 예, 레슬리스 2 그냥 이제 예전편 있잖아요. 예, 오리지널에서 봤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대략적인 스토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키코. 한 번에 끝나나요? 웬일이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2? 예, 이건 보정 때문에 한 대 맞을 거예요. 예, 그렇죠. 야, 코리 스나이퍼. 예, 제가 보여드렸죠? 그 뭐냐 이거. 레슬링에서 그 서바이버 2에 나오는 예, 이 선수들을 보여드렸죠. 예,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강자들입니다. 지금 제가 매구미를 약간 좀 인외의 인물로 만들어놨기 때문이지 엄청난 강자들입니다. 스카 스타이너 아시죠? 예, 그 스카 스타이너하고 예, 릭 스타이너로 이제 그 모티브라는 선수들인데 예, 위키에 그 스카 스타이너 그 항목을 보시면 예, 코리 스나이퍼가 패러디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보세요. 매구미도 고전하잖아요, 지금. 센터? 아우, 스트레치 플럼, 이야. 스몰 패키지 홀드. 예, 프론스 플럭스가 1품이네요. 예, 근데 매구미가 지금 체력이 너무 높아서 밀리아메아즈가 나오네요. 눈사태식. 예, 됐습니다. 매구미를 너무 많이 키워놨어요. 잠깐만. 양화는 거의 한개 없는 것 같은데? 태가 안 하겠죠? 이제 콜이 나오겠죠. 우와.
패가 할것 같아요. 네, 미키코 엔지 그린. 엔지 그린은 예, 그 누구야? 예, 안토니오 이노키. 예, 그 사람이 만들었다 그랬죠. 예, 참. 야. 예, 코르 스나이퍼. 프랑키 스타이너. 예, 이게 나중에 넘어가면은 예, 스나이퍼 코리 스나이퍼 피사기가 바뀌어요. 예. 파이 드라이버는 사이퍼 스크루 드라이버라고 해. 전용 기술이 있어요. 잘못하면 지겠습니다. 어, 됐네요. 예, 됐습니다. 야, 이 친구들 갑자기 왜 나왔지? 신기하네. 오가와 히카루 최신하다. 키시마, 와, 어깨가 그냥 예, 태평양이요, 태평양. 방석 넣은 것 같아요. 그 친구 있죠? 그 누구야 그거? 예, 그 줄리엔 강. 예, 어깨 넓은 친구, 어깨 넓은 사람들은 예, 베개 뱉는 게 힘든가 뭐 그 해본 거 있죠. 이제 예. 웃기더라고요. 네, 뭐, 이 친구들은 예, 상대가 좀 안 되고요. 예. 하나들은 키가 거의 180인데, 지금 예, 공중기가 B예요. 아우, 키시마 강합니다. 2.5. 이야, 키시마 이렇게 강했나요? 이야. 네, 이번 시리즈 메인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뭐 진리는 없겠습니다만. 야, 방금 보셨어요? 예, 릴리 스나이퍼가 저 키시마 이겼어요. 예, 참. 야, 이건 뭐 예, 미스매치죠, 미스매치. 19사 히카루. 아, 예, 뭐 이건 상당 안 돼요. 19사도 많이 늘었습니다만. 관객에게 뭔가 어필하고 있습니다. 피니시 홀드. 백드롭. 시구타의 여기 예, 트레이드 마크죠. 전갈 고치기. 예,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웬. 아, 예, 이거 뭐 히카루는 더 약하니까 예, 뭐 상대가 안 돼요.
좋습니다. 야, 히카루 좀 버팁니다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얘네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빴습니다. 아, 예, 넘어졌네요. 피사기까지. 문서트. 야. 저거 예, 정말 위험한 기술입니다. 저런 거 센터원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왜, 예전에 저도 본 적 있는데 그 예. 이제 탐버프에서 이제 한 바퀴 돌아가 센터원 하는데 그 예, 그 누워있는 선수 얼굴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예, 그 시전자의 그 엉덩이 쪽이 예, 완 목이 부러질 뻔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아우 참 되게 좀 위험해 보였습니다. 결국 위험해요 지금. 큐미치식 백브레이크 태그다 태그. 태그 태그. 아우 레리오트 잠깐 이러다 지는거 아니지? 야 이거 이걸 지는 건 말이 안 되죠. 태그 태그. 야 매고민 끝내면 되겠습니다. 야 재앙 수준이에요 매고민 지금. 야 좋습니다. 15분 50여초. 와. 파울팁. 예, 회장은 지금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예, 그죠. 오늘의 메인. 메인도 좋은 시합이 되었습니다. 예. 혈투의 끝에, 예, 열전의 열투의 끝에, 정규군의, 예. 정규군이 이겼습니다. 예, 참. 이야 진짜 멋있다. 와 위험의 장난 아니네요. 치고사 유키코씨 그리고 메구미 오늘은 우리들의 완패야. 하지만 최선을 더해 싸워서 정말 기뻐.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 유키코 예 너희들 정말 강해졌구나. 시련이 너희들을 강하게 만들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을 스스로를 그 고통에 몰아넣지 않아도 괜찮아. JWI는 단체는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과 다 함께 해보자. 예. 그리고 세계를 노리자. 야. 이 씬은 정말 위험 있네요. 챔피언도 없습니다. 외국이 그래 함께 하자 지구서. 아 예, 됐습니다. 예, 참 잠시만요. 첫 번째 줄은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좀 중요한 상황이니까. 예, 두 번째 줄은 쉬운데. 아 그렇군요. 예 이것으로 뭔가 끝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유키코씨 지금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 많이 지겠습니다. 참 그리고 메구미 또 밤중에 같이 놀자. 예 메구미 치구사 고마워. 예 잘 마무리됐네요. 예 저 뒤에 끈 저게 리본 모양으로 되어 있군요. 아 저 그거 같은데. 예 그 프로레슬링 애니메이션 있었죠. 예 그
아이돌이 프로레슬러가 되는 그 캐릭터의 경기복이랑 비슷하네요. 예, 뭐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파워팁. 뭔가 말하고 있는 두 사람, 예, 참. 그리고 악수를 합니다. 이런 풍경은 언제 봐도, 예, 좋죠? 예, 좋은 모습이죠? 리사코 씨. 예, 그 얘기네요. 리사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아닐까요? 그죠? 예. 이거 신녀의, 결속을 더 단단하게 하면 좋겠다고. 야, 참. 감동입니다, 진짜. 예. 파워팁.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헤어질 시간이라고. 예, 참. 그럼 다음 주 방송은 썸머슬램 95 개막전, 마이티 키코와 범버키시 마델, 다크스타 카오스와 다이너마이트 린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참, 야, 미지의 돼지, 알지 못하고 있는 돼지. 스테이지 기대를 안고 일본에서 날아온 무토는 지금 미국의 아메리카의 대지에 서 있다. 여기는 스케일이 큰 괴물들이 득질거린다, 그죠? 그 사이에 버려진 어린 양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린 양이 됐네요. 메구미. 아, 미국인가? 뭔가 레슬러도 대단한 사람이 많을 것 같다고.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정말 뭐할수 있을까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예, 불안하죠. 그죠? 예, 하지만 여기서 이런 곳에서 약한 소리를 내면 안 돼. 일본에 돌아갈 때까지 하나나 두, 예, 한 걸음 두 걸음이라도 예, 좀 크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 이제 더 이상 약한 소리 내지 말자. 헤이 택시. 예, 후저돔이죠, 후저돔. 예, 후저돔 플리스. 예, 맥 포레스인가요? 예, IWWF 프로모터 맥 포레슨. 예, 잘 부탁해. 무토메구미. 예, 신녀의 무토메구미입니다. 예, 또 나오네요. 예, 무토메구미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맥 포레슨 씨. 오케이, 나이스 걸이군 무토. 그럼 자네가 지금부터 힐의 일원으로 활약해 주길 바라네. 힐? 악역하라는 얘기죠, 그죠? 힐. 메구미. 힐인가요? 맥퍼슨. 뭔가, 뭐, 힐을 모르는 건가? 배드 거를 얘기하는 거네. 알겠나, 부터. 일본에도, 여러 가지 그룹이 경쟁을 펼쳐서 흥행을 하잖아. 아, 그렇군요. 예. 미국에서는 베이비 페이스, 선역이죠. 힐, 악역입니다. 이 대항하는 형태로 흥행을 한다고. 예, 그렇죠, 그죠. 굿 걸즈와 배드 걸즈가 있다고. 예, 뭐 그렇습니다. 야, 이거 좀 그런데. 90년대 중반이니까 아직 그게 있잖아요. 그왜 아직 그 프로레슬링이 각본이 있다 하는 걸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아, 뭐이 정도는 알수 있었겠죠. 예. 뭐, 이 정도는, 뭐, 익스큐즈가 되는 상황이었겠죠. 예. 메구미. 아, 예, 저는 뭐, 예, 저는 뭐, 저는 어느 쪽이라도 좀 좋은 쪽이 좋은데요, 그죠? 예, 아, 선영이 조사 이거죠. 맥퍼슨. 아, 그건 안 된다네. 외국에는 힐을 하는 게 좋아. 일단 파이트의 내용 같은 거나, 아, 파이트의 내용을 봐서, 페이스라고, 선역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제부터 앞으로 베이비 페이스는 선역, 예, 힐은 악역으로 하겠습니다. 예. 선역으로 전향하는 것도 생각해봐도 괜찮겠지. 하하하. 예, 그렇죠. 옛날에도 저기 그 일본 캐릭터들이, 일본 선수가 미국에 오면은 거의 다 그냥 악역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뭐 말을 못 알아듣고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예, 나카무라 신스케처럼 이렇게 좀, 예, 환호받던 선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메구미. 아, 뭐 그런 어쩔 수 없겠군요. 그러고 있죠. 예. 맥퍼슨. 아, 그래, 화내지 말게. 이런 스타일도 해보는 게
좋은 공부가 될 거라 생각하니까 하하. 예, 뭐 그렇죠. 예, 저는 제가 이제 무슨 뭐 프로레슬러가 된다면, 예,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만 악역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어그로 끌고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저 당시에는 네, 그 옛날에 그 극악동맹 그런 게 있을 때는 이제 그 진짜로 예, 그 예, 점핑바 엔젤스 막 하고 경기할 때 그럴 때는 진짜 막 장난 아니었다더라고요. 그막 팬들이, 아, 크래시걸드도 있고, 예, 팬들이 막 진짜 이제 그러니까 각본을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니까 예, 악역 선수들 막 호텔 같은 데 와가지고 막뭐 부시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 그럼 힐, 뭐야 이거? 힐 운영하는 예, 그 이제 면모를 보여주는 매니저로 소개하겠다고? 이건 또 뭐야? 어이, 하피? 하피? 해피? 뭐야 이건 또? 아, 아깝다고 생겼네요. 예. 하피 같죠, 그죠? 예. 하피. 뭐야 짐? 아, 뭐 이름이 짐인가 봅니다. 맥퍼슨. 소개하지. 악역 매니저에 하피 왜 쓰냐? 하피는 하피? 이번 주부터 이번에 온 신녀의 레슬러 메구미 무토다. 하피. 예. 잘 부탁해 무토. 나는 하피라 불러주면 돼. 메구미.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하피. 맥퍼슨. 예. 재산 얘기는 왜 그녀에게 들으면 된다고? 예, 그럼 힘내주게 무토. 메구미. 네, 예, 뭐 일단 그렇게 해야죠, 그죠? 야, 이건 또, 이거 누구야, 이거? 밀리안 메어스 같죠? 에, 야, 얘네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네? 야, 참. 갓게임입니다, 갓게임. 갓게임 인정하겠습니다, 진짜. 예. 저도 이런 소소한 이벤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야. 어이가 없네. 예. 밀리안 메어스. 예. 안녕? 나는 밀리안 메어스야. 잘 부탁해, 무토. 나또 힐, 야, 얘가 힐이라고? 함께 날뛰어볼까? 에이, 참, 어이가 없네, 진짜. 벌레 한 마리 못 죽이게 생겼는데. 애니비치. 오, 오랜만에 만나서 기뻐. 하지만 무토는 악역이잖아. 나는 선역이니까 함께 연습할 수는 없어. 미안해. 예, 그죠? 예. 예, 기믹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애니메이션 안쪽에 옷은 어떻게 된 걸까요? 예. 다이너마이트 린입니다. 예. 리본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네가 새롭게 들어온 일본인 레슬러? 나는 다이너마이트 린. 린이라 부르면 돼. 잘 부탁해, 부터. 야, 이런 애들한테도 이벤트가 있구나. 예. 유럽 갈 때도 느꼈습니다만 정말 이건 갓게임입니다. 예. 야, V3는 어떨까요, 진짜? 예, 엄청날 것 같은데. 사무소. 예, 하피, 여기 있네요. 어쨌든, 아, 여기서는, 예, 기본적으로 연습은 힐하고만 해야 한다고.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악역이랑만 해야 한다고. 사적인 행동도, 예, 그,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선역이랑 같이 움직이면 안 된다고. 옛날에는 이제 그 선역이랑 악역 선수들이 버스도 따로 탔다 그러더라고요. 예, 참.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이미지 문제라고.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그죠? 예, 맞습니다. 옛날에 그 WWE 같은 경우는 커튼콜 사건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그죠? 예, 그 당시에 뉴욕 이거 아 레미다단입니다. 예, 딱 봐도 알아요. 와, 예, 다단. 예, 네가 이번에 들어온 일본인 레슬러니? 나는 선역의 탑을 하고 있는 레미다단이야. 링 위에서는 만나면 각오하렴. 야, 예, 무섭네요. 예, 연습해 보겠습니다. 린하고 할까요? 시간이 없다고. 야, 린 파워파이터네요. 1800.
480인가? 예. 카피. 알겠나 모토? 알아서 모토. 악역은 이런 기믹을 사용해서 관객에게 아 그렇죠. 예, 야유를 받아야 돼. 선역을 도발하는 거야. 너의 기믹은 즉 예, 이 당시에 그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일본인 그거네요. 사무라이, 가라데, 그리고 예. 그러니까 뭐 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거 하면 된다고. 예, 참 좀 그렇네요. 요즘에야 뭐 이제 예, 다 알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옛날 호조카이리 같은 경우도 예, 그 해적 컨셉으로 갔죠. 그것도 이제 그 스타덤에서도 그 원래 그 컨셉이었는데. 예. 뭐 요즘엔 약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정말 정해진 게 많았습니다. 예. 악역한 경험은 있니? 메구미. 아, 없어요. 예. 저기 예, 일본에서는 이렇게까지 예, 뭐 선역하고 악역을 나누지 않거든요.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피.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그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야유를 받는 것은 좋은 기분이 아니었던 거지, 그지? 예, 당연하겠지만 넌 네가 지금까지 받은 야유는 관객의 불만이 표현한 거고. 아,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선역 악역이 없으니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선역 악역이 없으니까 관중이 만약에 야유를 한다면 예, 그 관객들이 그냥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고, 예,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죠. 예. 메구미, 아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이외에 그 뭐 야유라니? 예. 카피, 알겠어? 이 시리즈는 레슬러랑 함께 움직여서 관객들의 반응을 잘 봐. 그렇죠? 예. 관객의 그, 예, 그 마음을 얻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아메리칸 레슬링이라고. 예, 맞습니다. 예. 메구미, 하이, 예, 아직 좀 예, 어리벙벙하죠 지금? 예. 와, 야, 여와 허리가 진짜 한 줌 뭐야? 예, 얘는 선역이겠죠? 예,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인터뷰. 예, 하이 애니, 오늘도 건강하니? 예. 애니 비치. 물론 애니는 언제나 예, 뭐 건강하다고. 예. 헤이. 와, 예, 참. 애니 비치 윙크 한번 날리면 지금 예, 남자 팬들이 난리 날 것 같아요. 인터뷰. 예. 아하. 예, 변함없이 대단한 인기네. 어쨌든 오늘의 상대는 첫 등장한 일본인 레슬러 같은데 자신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죠. 애니비치. 그러네. 상대가 누구라도 나는 깍. 예, 뭔가 나왔죠 지금. 앞이. 비켜. 예. 인터뷰. 오. 어그로 끌러 나왔습니다. 예. 우. 하피. 하하. 예. 신사숙녀 제군. 자네들이 제일 사랑하는 친구 하피님의 등장이다. 예, 참. 어우, 지금 보니까 어그로가 장난 아니네요. 예, 그러네요. 근데 이거 예, 악역은 야유를 받아야 돼요. 예. 악역인데 반응이 없으면 그거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예. 무조건 악역은 야유를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 아이코닉 듀오 같은 경우도 그 친구들이 이제 그 호주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호주 투어를 갔어요. WWE가. 그러니까 이제 프롬 이제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관객들이 환호를 하잖아요. 이제 고향에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아이코닉 듀오는 악역이니까 이제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걔네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예. 야, 그 프롬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그 예, 호주에 여기 고향에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고. 예, 그런데 미안하지만 얘들아 우리는 저기 미국 플로리다 출신으로 바꿨어. 미국 플로리다 출신으로 해줘. 막 여기같이 뭐 촌스러운 곳은 싫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야유를 유도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프로는 달라요. 예, 예, 지금 어그로 끌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하피. 고마워. 예, 야외반도 좀 고맙다고 있죠, 그죠? 예. 오늘은 나의 귀여운 아가씨를 새롭게 한명 소개시켜줄까? 일본에서 동양의 신비를 몸에 가지고 있는 사무라이 걸 무토다. 야, 참. 예, 뭐 옛날엔 다 저런 이미지였으니까요. 예. 다이너마이트린. 예. 참. 야, 이거 이제 조언해 주는 거구나. 야, 야 지금 야 그 야유 받는 거를 막 받, 예, 뭐 인사를 하라고. 외국인. 아, 저 그렇게 말을 해도 지금 야유가 나오니까 얘가 지금 쫄았어요 지금. 악역이면 야유가 나와도 옛날에 그 JBL처럼 야유가 나와도 그냥 막 씩 웃으면서 손 흔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서. 예, 애매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좀 당황했죠, 하피. 예. 예, 서로 지금 좀 뻘한 상황이에요, 지금. 하피. 이야. 참. 야, 이게 프로입니다. 예. 하하. 이건, 너희들, 양키들에게는, 인사할 마음도 없다. 그런 뜻이라고. 야, 참. 이렇게 또 넘어가네요. 예, 야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후, 예. 대단하네요, 진짜. 예, 참. 카피. 좋아, 가라, 모토. 애니에게 그 사무라이의 힘을 보여줘. 야, 참. 여자인데 사무라이라니, 참. 예. 대단합니다, 지금 보니까. 윈미라? 윈미라니 왜 또 여기, 뭐야 이거. 카오스랑 경기를 하네요. 예, 좋습니다. 만 명. 야. 피닉스, 아메리카 웨스트 아레나. 야.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더비우스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카오스, 야. 카오스랑 같은 편. 민미라, 예, EW에서 보고, 예, 오랜만에 보네요. 아, WSA. 아, 잠시만요. 예, 물 좀 마셔보겠습니다. 예, USA. 와, 예, 멋있나요? USA는 선영이겠죠? 예, 프로레슬링 팬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특히 요즘은 더 심하죠. 예, 벨트 조금만 들고 있으면, 예, 뭐 다 그 주워먹는다 그러고, 예. 좀만 못 좀 하면은 야유 바로, 선영이어도 야유 바로 나오고. 센터. 아우. 2.8. 아, 그럼 그것도 있으나? 예, 레슬런즈에서 2를 보시면, 그, 아우, 니키, 토 나온다, 진짜. 2에선 그, 메고미가 미국 원정을 갔는데, USA가 이제 그 좀 같이 태그팀을 좀 하자고 해요. 그래가지고, 미국 그 태그팀 챔피언, 도전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태그팀에 결성하는데, 예. 태그팀 이름이 일미 안 보여가지고, 예, 그 좀 메고미가 되게, 당황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2.9. 야, 윈미라 보여주네요. 근성을 보여주네요.
예, 됐습니다. 다음 경기장은 맨피스 미드사우스 콜로세움. 어떻게 힐끼리 경기를 하냐? 웃기네. 이야, 카오스 음악 장난 아니에요. 예, 매구, 밀리아메스도 능력치가 올랐네요. 아. 예, 좋습니다. 예, 좀 일진일퇴가 돼야 재밌죠. 한쪽으로 몰리는 것보다. 예. 길로틴드라. 스트레치 플럼. 참 선이 곱네요 진짜. DDT 카오스 아까보다 좀 세진 것 같은데요. 카운터. 정통한 매고민 지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지겠네요. 비싸게. 타이거 스플렉스. 예, 악격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지금 베론 코빈이 또 참 대단한 거라고 있죠. 아우. 베론코빈 지금 약간 찌질한 캐릭터로 지금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리버스 플렉스에서 이어지는 더블암 스플렉스. 저놈 찌겠는데? 태가다 태가. 아, 탭파도 괜찮죠? 예, 저쪽 코너라서 힘들 것 같아요. 아, 이겼네요. 예, 됩니다. 야, 애니메이션 경기하네요. 예. 가만있어 봐. 이건 조금 혼내줄까요? 예, 악역이니까. 제가 직접 해서 좀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선샤인.
청코너 애니베이지 예 직접 좀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 안되겠어요. 예 못 때리겠네요.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저 얼굴을 어떻게 때립니까. 예 참 웬만하면 타격기는 안쓰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캡쳐드 빨리 예 빨리 풀어가 아니지 흉공격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힐이잖아요. 안 되네요. 폴 파워 기술 헤드벗 박치기로 끝내겠습니다. 악역답게 됐네요. 뉴욕 맨해튼 센터 옵사이포드 하면 여기도 있네요. 우예 지금 예. 애니메이션을 아주 떡으로 만들어놨죠. 메구미 아 뭐야 이겼는데 야유를 하잖아. 예 그죠 일본에서는 안 저러니까 하피 예 어떠냐 예 애니같이 약한 녀석으로는 무토한테 덤빌 수 없어. 어이 린 맨하트 나와라.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저 얼굴로 힐이야 미치겠다. 알았어 해피 하피 애니비치 쉿 우 아 지금 여기 악역돌 나와가지고 지금 애니비치 공격하고 있죠. 매금이 에 모르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어떻게 하면 되지? 에 그러고 있죠. 린 야 너도 같이 애니를 공격해. 예, 그죠? 예, 참. 같이 이제 예, 막 샘피 날려야죠, 지금. 예. 오, 뭐야 이거? 예. 와. 응? 이 함성은? 야, 예, 스나이퍼 잡아 나오네요, 드디어. 예. 리 스나이퍼. 헤이. 코리 스나이퍼. 야. 외국미 우와 이거는 이 녀석들은 하피 스나이퍼 시스터즈인가 와 예 여기서 선 여기서 선적이네요. 예. 잠시만요 이 중요한 상황에 와이카고 이런 건지 모르겠네. 리드 스나이퍼 예 우리가 있는 이상 좋을 대로 할 수는 없다 하피 코이 스나이퍼 그럼 승부를 낼까? 곧바로 승부를 낼까? 야, 와, 예, 뭐 WWE에 잘 나오는 얘기죠. 잘 나오는 상황이죠.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다. 모두 가자. 야, 스나이퍼. 야, 역시 선역 선수들. 예, 참. 하피, 첫 시합 치고는 뭐 괜찮겠다고 그죠? 예. 다음 시합에서는 좀 시합을 좀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그죠? 예 보세요. 예. 악역이 저렇게 막 우물쭈물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 이제 내가 나갈 차례인가? 예 또 아 바쁘네요. 악역 매니저. 매구미 아 이게 아메리카인가? 예 힘 어려워. 뭐야 이거? 빅 해머 선생님이죠? 예.
우리의 희망. 오, 왔나, 매구미. 오랜만이다. 예. 활약은 들었다. 응? 왜 아메리카에 있냐고? 뜨거운 프로레슬링이 있는 곳. 그, 열혈과, 불꽃의 레슬러. 빅 해머는 어디든 나타난다고. 아, 야, 참. 야, 이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알겠다, 매구미. 레슬러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움, 불꽃 같은 핫한 하트, 예, 강철 같은 스트롱한 육체, 바디다. 알겠나? 연습을 시작한다. 버닝이다. 예,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보세요. 예, 모든 메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메아즈. 야, 진짜. 무슨 저기 발레하는 애 같이 생겼는데. 예. 한 시리즈 끝나는 감상이 어때? 좀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터. 예. 야, 다 착한 애들밖에 없네 진짜. 예. 린. 힐의 경험이 없다고?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곤란해.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그 뭐냐 이거. 예, 멍하니 있으면 안 된다고. 사무소. 네, 하피. 아이더블로페 최강 레슬러는 최강 레슬러는 그 악역의 탑 다크스타 카오스. 예, 그녀는 전용 체육관이 전용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는군요. 예, 그래서 뭐 예, 여기엔 잘 안 나타난다고. 거기에서 향하는 선역의 탑은 레미다단. 전성기는 좀 지났지만 아직 카오스랑 예, 호각으로 싸울 수 있는 선수는 그녀밖에 없다고. 뉴욕. 예, 애니비치 여기 있는. 예, 그렇군요. 예, 전 갑자기 무슨 뭐 예, 그때 너무 세게 때려서 그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예, 다행입니다. 헤이무토. 예, 조금은 좀 악역답게 됐구나. 그 상태로 힘내줘. 야, 저 셔츠 밑에 옷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 참 신기하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세이브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시리즈만 더 할까요? 예, 메뉴. 매구미. 아, 힐에 싸우는 법은 잘 모르겠어. 그런 얘기죠. 뭐야 이건? 예, 옛날에 그 나왔던 꼬맹이네요. 예, 근데 이건 미국이니까 머리카락 색깔이 바뀌었네요. 아이, 이 녀석 무토다. 어린아이. 진짜야. 매구미. 팬의 아이들인가? 어린애. 애니를 괴롭히지 마. 예, 그죠? 예, 참. 씁쓸하네요. 예, 참. 맞아. 예. 그러고 있죠 지금. 예. 예, 무토 일본으로 돌아가. 매구미. 지금 당황했죠 지금. 예, 참 답답하네요. 린 나왔습니다. 이 녀석들. 예, 들어가지 못해 그런 얘기죠 그죠. 예, 좀 다 맞아볼래 그런 얘기죠 지금. 예. 어리네. 예. 와, 다이너마이트 린이다. 넘어가죠. 예. 도망쳐. 매구미. 아, 놀랐어. 예. 아, 그렇군요. 예. 다이너마이트 린. 무토. 악역이, 어린애들한테 괴롭힘을 받다니. 예. 웃음거리도 안 된다고, 이건. 예. 아, 도움 받았어 린. 예.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예, 그죠? 애들한테 뭘 할 수도 없고. 린, 간단한 일이야. 우리들은 저 애들한테 무서운 존재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비명을 지르게 만들면 된다고. 예, 참. 아, 그니까 애
애들은 예, 그 무서운 걸본 거를 이제 그 그죠? 예, 당연히 악역이니까 예, 무서운 거 보는 거를 이제 그 원하는 거라고 예, 기대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참 어렵네요. 예, 프로레슬링의 삶, 프로레슬러의 삶. 근데 예, 뭐 성인 팬들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다이너마이트린. 매구미. 아, 그런가? 그런 거였나? 예. 아나운서. 자페니저 레슬러 모토. 우후. 에, 야유를 많이 봤네요. 멕시코에서도 그렇고. 아, 그렇죠. 예. 외국민. 아, 이 야유는 예, 드디어 깨달았네요. 예. 그러니까 악역 레슬러한테는 함성이라고 이거. 예. 좋아. 예. 한번 링에서 퍼포먼스 해보자. 예. 우, 예, 그죠? 이제 좀 깨달았네요. 예. 예, 악역은 야유를 받아야 됩니다. 야, 데스피라 리브네, 얜 진짜, 예, 전 세계 어디에나 있네요. 예, 참.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용병으로 뛰고 있는, 예, 용병이란 말은 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로 뛰고 있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예. 네, 뭐, 네. 악역답게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다단은 좀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표정의 남성들의 눈을 예. 와 플래시 마우스 예 실제로 저런 체형의 선수는 예, 프로레슬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니킥. 아, 예. 여유 있게 이기네요, 그래도. 아, 경기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리오랑 1승. 근데 윗미라도 지금 예, 관저기가 C까지 올라갔네요. 역시 캐치 선수들. 아, 태그 좀 그만하자 진짜. 엘드레이크도 여기가 있네. 역시 예 저기 파워 차이 때문에 체력 차이 때문에 그 뭐냐 예 멕시코 레슬러들은 좀 약합니다. 아 예. 태그 되겠죠 이제. 뭐 엘드레이크도 공중기가 2네. 저기까지 올라간 줄은 몰랐네. 아 물론 메구미가 더 괴물입니다만. 네, 멕시코 선수는 저게 너무 약해요. 어렵지 않게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기브업 받으면 좋죠. 기브업, 예, 네, 됐습니다. 리브레 같은 캐릭터도 악역 소리 듣기 힘들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생각해보세요. 레이 미스터리가 악역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웃길 것 같지 않습니까? 윗미라 그래도 역시 예 그라운드 레슬링은 정말 강하겠네요. 예. 윗미라하고 데스셔널리브레가 1대1로 붙는 건 재밌을 것 같아요. 완전히 반대로 놓으니까 한 명은 공중기 한 명은 관저기. 한 단원 더 떨어지면 되겠네.
오락해. 아예 뭐 비싸게 윈미라 같은 친구들은 이제 좀 상대가 안될것 같아요. 근데 뭐 미드카터들은 예 저기 뭐 외국인한테 기스도 안 납니다. 비싸게 야. 예, 지금 잘못하면 기부업할 뻔했어요. DDT? 2.8. 예, 됐습니다. 이야, 와. 밀리아메더죠? 예, 애기네요, 애기. 와. 매우, 와, 높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금은 자유의 여신상 가고 싶어. 이번에는 자유의 여신상 가고 싶어. 밀라메스, 벌써 지금 해가 떨어졌잖아, 그죠? 여신상은 다음에 보고, 어쨌든, 그, 펍에 가서 밥이라도 먹자, 예. 매금이, 아, 그래, 그렇게 하자고, 그죠? 예. 와. 다시 한번 또 한이 되는군요. 예, 나스 다시 한번 좀 제대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밀라메스, 그럼 결정했으니까, 근데 무토도 이제 좀 힐처럼 됐네. 그런 얘기죠, 그죠? 예. 메구미. 아, 그래? 하지만 야유에는 뭔가 적응이 안 돼. 예. 갑자기 나오면 좀 역시 내가 뭐가 잘못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밀리아메아스. 빨리 적응해야 돼. 나는 야유가 야유가 안 나오면 막 걱정한다고, 두근두근 한다고 지금.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시합을 잘못하고 있나? 아, 내가 재미없는 시합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야, 프로네요 진짜. 밀리아메스 훌륭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야유가 안 나오면 내가 지금 경기를 너무 재미없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야, 참. 저런 벌레 한 마리 못 죽일 것 같아서 얼굴로 참. 아, 뭐 일단 뭐 이론은 알겠는데. 예. 왔어. 여기가 여기에 펍이 우리들 레슬러들이 잘 쓰는 곳이라 잘 오는 곳이라고. 예, 레미다단 있네요. 예. 오, 예. 악역력 확들. 이구나. 예. 메아스 다친 데가 없니? 무토 힐은 적응하고 있어. 예, 그죠. 예. 근데 이거 했던 사람들은 좀 충격받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약간 좀 프로레슬링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96년이면. 예. USA. 재패니즈 또 온 건가? 예. 메아즈. 예, 괜찮아요. 예, 다친 곳은 없어요. 뭐, 우리 쪽은 한 명도 없는 건가요? 그죠? 예. 메구미. 네, 뭐, 안녕하세요. 그런 거 없죠? 밀리아메아즈. 여기서는 일단 뭐, 네, 뭐, 그 뭐냐, 그 도발 같은 거 하지 말고, 있으라고, 모토. 예, 너무, 여기서 이거 말썽 피면 안 된다고, 그죠? 예. 예, 됐습니다. 야, 참. 재밌네요, 이런 소소한 이벤트. 예, 오늘은 세이브를 하고요.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좀 오래 걸려요. 네, 감사합니다. 열다섯 번째 녹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